1번 연속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구하시오 그랬죠? 자, 0에서 6까지의 면적이 1이잖아요, 그죠? 1이니까 일단은 요거 k가 있고, 자, 면적 요 삼각형 먼저 구해야 된다, 그죠? 삼각형 여기. 자,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k가 되고, 요거는 더하기 여기가 2니까 2 곱하기 k가 되고,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k가 되는 2분의 3, 2분의 1, 그럼 2분의 4, 2k 더하기 2k는 4k는 1, 그럼 k는 4분의 1. K는 4분의 1이 되면 1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2 이상 6이 하잖아. 그럼 이거 2고, 그럼 여기까지 면적을 말하죠, 그죠? 확률은.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3 증가할 때, 4분의 1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12분의 1이네. 자, 이거는 y는 12분의 1x 되잖아. 거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6분의 1 되죠. 그러니까 6분의 1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넓이는 사다리꼴이다, 그죠?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자, 이게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제, 이거는 2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고, 마지막에 삼각형 남은 거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을 2분의 1 더하기, 자, 요거, 곱하기 해야 됐다. 12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24분의 5 더하기 12 더하기 3은 24분의 20은 6분의 5가 됩니다. 참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구했네, 제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전체 넓이가 1이었잖아요, 그죠? 1에서 이걸 빼도 되잖아요, 이 넓이로. 이게 더 간단하잖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1 빼기 6분의 1, 6분의 5.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렇죠. 예. 2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새 확률 변수 x1, x2, x3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 hx라 할 때, 새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그린 것 같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EX1, EX2. 자, 평균. 저, 이거 있죠? 이거, EX1의 평균도 지금 M이죠? EX2의 평균도 GX, 이거 M이고. 아, 이거 M1. M1. 자, 이거는 M2니까. 같죠? 이두개 같고, 크죠? 이게 맞습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요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그 다음에 2가 이거지. 2에 해당되는 거 보려면 요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2가 이거니까 해당되는 게자 낮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편차가 되게 크잖아, 그죠? 자, 틀렸죠? x1 m1보다 큰 부분의 확률 x 이 부분이잖아. 이거 0.5죠. 그 다음에 x3
가 M2보다 크다. 이거죠. E도 0.5. 같잖아. 틀렸죠. 1번이 맞습니다. 3번. 전기분포 M4를 따르는 확률분수 X에 대하여 GK는 P, K-8K 이렇게 돼 있는데 K는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M 됐죠. 그죠? K는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했는데 최대값을 갖려면 사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딱 떼었고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이게 최대값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딱두 개의 이 M으로 인해갖고 이게 대칭이 돼야 돼. 이게 됐습니까? 최대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 이 중앙값, 중간값이 딱 M이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야 돼. K-8, K 2가 M이 되면 돼요. 그 K는 12, 시리즈는 12를 넣으면 돼. 12-8K, 아, 12. 2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16, 8이 딱 되죠. 그 M은 8 됩니다. 앞에 그 연습 문제 말고 이 기본 문제, 필수 문제 있어. 이거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죠. 기억나죠? 자, 4번. 확률변수 X는 전기분포를 따르고 확률변수 Y는 전기분포, 이거 따른다. 자, 같다고 했네요. 그죠? 그럼 왼쪽, 요 보면은, P. 채트로고 치고, 78 빼기 72, 6. 이렇게 하고는, P, Z. 하고, 78에서 72, 6. 1딱 되죠. 그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는 P, 위도 Z하고 83 빼기 80 시그마 하는 거야. 되죠? 자, 는 P 시그마 분의 3이죠. 이게 같다고 했죠? 이하. 같으려면은 요거하고 요거 같으면 되잖아. 1은 시그마 분의 3. 시그마는 3. 이 됩니다. 5번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전기분포 N 40,A 제곱 N 40,B 제곱을 따를 때자 이게 쭉 나오죠. 그죠? 그럼 P는 보게 되면은 문제 봅시다. P는 B 자 X 50은 P. 자, 구별하기 위해서 이번에 ZX를 합시다. 물론 위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각각 다 이렇게 뭐 일단 여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ZX가 1이 되고 50 그럼 50 빼기 40자 A 이렇게 되죠. 는 PZX 되고 A분의 10 됩니다. Q는 PY 50은 PZY 이 되고 50-40 되고 그럼 이건 B 이 되죠. 됐죠? 그리고 PZY 이상 B분의 10 되죠. R은 P, X 30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 X 요거 따르죠? 그럼 P, ZX가 되겠지? 30 빼기 40 A이 되고 P, Z, X 마이너스 10A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됐고
자, 1위 내 건지 0돼 있을 때 물론 뭐좀더 이렇게 나타내고 그럼 여기가 Z가 되는지 좀 상세히 좀 나타내 봅시다. 됐죠? 10분의 A하고 A분의 10, A분의 10하고 B분의 10이 있는데 대소관계 지금 1이 됐잖아. 이렇게 됐으면은 A분의 10하고 B분의 10이 있으면 지금 B가 더 크죠, 그죠? 더 크니까 이게 더 크게 되네. 순수가 2이 되겠네. B분의 10이고 여기가 A분의 10이 되겠네. 그렇죠? P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A분의 10보다 크다 그랬을 때 그래서 E가 P가 되는 거지. P가 되고 그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B분의 10이거든. 자, 이거 E가 Q가 되는 거지. 대소관계는 일단은 Q가 그죠? P보다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돼 있는 거 보니까 똑같은 A만큼 요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10 이하니까 요거는 P, ZX가 요거 같잖아. A분의 10 이상 같죠, 그죠? 그건 같다 그죠? P하고 여기 R은 같다 그죠? P하고 R은 같고 Q가 더 크다. 2번이 되죠. 6번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n 50,10제곱을 따를 때 이랬죠. 자, y는 2x-1 따른다 했으니까 2y 그럼 2x-1이 되겠죠. 그럼 2x-1 됩니다. 여기서 평균은 이게 50이잖아요, 그죠? 2 곱하기 50 빼기 1은 99가 되고 그 우리 표준 요거 시그마 표준 편차 1이 되고, 자, 2 이렇게 하고,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2 곱하기 하고, 시그마에 해당되는 건 이게 10이잖아. 10을 하게 되면 20이 되죠. 됐죠? 그러므로, n 99, 20의 제곱을 따르죠. 확률 변수 y는. 됐죠? 이걸 따르게 됩니다. 20의 제곱. 그러므로 P 이제 요거 89 이하는 P 자 Y 같은 경우에 Z로 하고 89 빼기 99 20이 되죠. 21이 되고 마이너스 0. 5가 되죠. 이렇게 되고 됐죠. 마이너스 0.5 이하 마이너스 0.5 이하면은 여기 이게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0.5 이하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죠. 이거 마이너스 0.5고 0.5 이상으로 바꿔주면 돼. P, Z, 0.5 이상. 자, 이거는 0.5 빼기 P, 0에서 Z, 0.5 이렇게 되겠죠. 0.5 빼기 0.1925 되죠. 0.5 그 다음에 5 대고 9에서 1이 되죠. 8 대고 0.5 그 다음에 이거는 0 대고 4에서 1 빼면 3 0.3085 이래 되네. 이때 쪽 그다 쪽 이거 0.3085 이 됩니다. 7번.
m 시그마 제곱. 이따가 이거를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하게 되면은 표준 등기분포 0,1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갖고 와서 p m 마이너스 k 시그마 마이너스 m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z로 바꿔주고 여기도 m 플러스 k 시그마 마이너스 m 하고 시그마 나눠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p 마이너스 k 이상 k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0.901이래. 이거는 두 배의 p 0 이상 zk 이하가 0.901이라면 되잖아. p 0 이상 z가 k 이하는 0.248256405450 이렇게 되지. 1.65네, 그죠? 1.65니까 K는 1.65가 됩니다, 이렇게. 8번.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수화물의 무게는 평균이 18kg, 표준 변차가 2kg인 등기분포를 따라간다. 그럼 N, 18, 2의 제곱. 이 공항에서 처리되는 수화물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무게가 21kg 이상일 확률을 위의 표준 등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요거를 z는 2, x-18로 고치면은 표준 등규 분포 0,1을 따르게 되겠죠. 이게 이제 21kg 이상이면은 p, x, 21kg 이상. 그럼 p, Z로 하고 21-18 2 이렇게 되고 BZ 2분의 3 그럼 BZ 이상 1.5 이렇게 이상 되죠. 1.5 이상이면은 이거는 0.5 빼기 B 0 이상 Z 1.5 이하가 됩니다. 0.5 빼기 1.5, 0.4, 3.2 이 되고 0.0668 이 되죠. 1번이 됩니다. 자, 9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2만 개의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170g, 표준 편차가 5제곱 이 되죠. 등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제품의 무게가 165g 이상, 그럼 이상 180g 이하이면 판매 가능한 합격품으로 판정한다고 할 때, 합격품의 개수를 위해 표준 등기분포를 구하시오. 그렇죠. 자, Z는 5분의 X-170을 하게 되면은, 예. 0,1을 따르게 되겠죠. 표준 등기분포. 자, P 165 빼기 170 따르고 Z로 바뀌죠. 이제 바뀌고 180 빼기 175 이게 됩니다. P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되고 Z 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1이 되고 0. 자, 마이너스 1 이상 2야. 이게 되죠. 자, 여기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거지. p 0에서 z 1 이하 더하기 p 0에서 z 2 이하. 요렇게 되지. 1 이하 0.3413 더하기 2는 0.4772를 더하게 되면은 5
8, 11, 8, 0.8185가 되죠. 그 다음에 합격 금액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0.8185 곱하기 2만 해줘야 돼. 2, 5, 10, 2, 8, 16, 17, 3, 2, 8, 16 되고, 0, 4개 붙이고, 4개 또 빼줘야 되지. 만, 6,370이 되겠네. 이렇게. 10번. 언어 자격증 시험에서 응시생 5,000명의 성적은 평균이 278점. 표준 편차가 41점. 그럼 평균 278. 표준 편차가 41이 된 중기분포를 따라 본다. 그 표준 중기분포를 바꾸려면은 Z는 41분의 X-278. 이렇게 하면 N 0,1이 되는 거죠. 합격자는 점수가 높은 쪽에서 114번째까지라 할 때, 자, 이거는 확률 5,000분의 114잖아. 그 2로 곱한 게 좋아요. 만분의 224로 해놓으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랬고, 0.0, 2, 2, 4. 바로 이렇게. 0.28이죠. 2를 곱하면 28. 228.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만이나 천,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더 편하다는 소리죠. 이렇게. 바로 볼수 있잖아. 0.0, 228 되잖아. 됐죠? 할 때, 최저 점수를, 이랬죠. 그럼 최저 점수를 우리 A라 그러면은, B, X가 A점 이상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0.0, 228. 앞에서 했던 문제하고 유사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P. 앞쪽 파트, 그러니까 요, 연습문제 이전. 그겁니다. 요 앞에 문제가 아니고. 이건 Z로 하고, 이제 A, 마이너스 278, 42는 0.0228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됐고, 확률이 0.0228인 거 보니까 이기네. 이기다 이쪽. 이렇게 됐겠지. 이 부분. 그죠? 0.5가 안 되니까. A-278, 41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리 되지. 0.5 빼기 P, 0Z, A-278, 41. 이게 0.0228이 됐을 거잖아. 결국 우리가 구하자는 거, P, 0, 2, 4, Z, 41, A-278. 는 이항하면은 마이너스가 될 건지 사라지겠죠. 0.5 딱 빼게 되면은 일단은 2, 7, 7, 4, 0.4772가 되는. 0.4772 어디입니까? 요거죠. 2.0이 되네. 그러므로 41분의 A-278은 2가 되고 A-278은 82. A는 278을 더하게 되면 0, 6, 360. 이렇게 360점이 되는 11번. A가 속한 학교 전체 학생의 영어, 수학, 과학 시험 성적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와 X 성적은 땅과 땅표 같다. 과목별로 A 성적과 전체 학생의 성적을 비교할 때세 과목 중에서 A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과목을 구하시오.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그럼 A 성적이 나와 있고, 영어 성적, 즉을 X1, 수학 성적을 X2, 과학 성적을 X3로 합시다. 다음 이거를 여기 정규분포를 찍게 되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N 62.60,1
20제곱을 따르게 되고, 수학은 n, 70, 20제곱을 따르게 되고, n, 63, 16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게 표준 중규 분포로 이제 바꿔 놓으면 비교가 되죠. 쉽게. 그래서 Z는, 일단은 뭐 Z1이라 합시다. 1이랍니다. 이거 0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이거는 20분의 X1 빼기 60을 하면 되고, 그럼 이게 이렇게 되고, 수학은 Z2 합시다. 그럼 이거는 20분의 X2 빼기 70이 되는 거고, Z3 과학은 16분의 X3 빼기 63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됩니다. 표준 중급 분포 0,1을 따르게 되는 것이. 자, 0호부터 해봅시다. 0호는 그러면은 지금 승질이 8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P 자, 어쨌든 뭐 A 승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과목을 고른 거니까 전체 평균, 뭐 전체 표준 배치를 봤을 때 A 성적보다 영어, 수학, 과학이 낮을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A 성적보다, 그죠? 그리고 A 성적보다 낮을 확률을 구해갖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 상대적으로죠. A 성적 이게 82점, 뭐 90점, 75점인데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해야 되는 것은 좀 한글로 적어 놔야 되죠. A보다, 찾고자 하는 건 A보다, 수학, 영어 수학 과학 성적이 낮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좀, 저기다 적을까? 여기 저기, 오른쪽에 적읍시다. 낮은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영어부터 봅시다. 영어를 보게 되면은 P 하고, 자, X1이 82점보다 작아. 됐죠? A 성적이 80, 영어 먼저 보는 거예요, 영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P Z1 되죠? 되고, 82 빼기 60, 20이 되는 거죠. 그럼 P Z1 되고, 20분의 22가 되고, 12는 PZ1 1.1 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수학 수학 P X2가 90점보다 작다. 그러면 PZ2 되고, 90 빼기 그 다음에 70이죠. 70인데 20 P Z2 20이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과 P X3 하고 75점도 작다. P, Z3가 75 빼기 63 하고 16 이렇게 되죠. P, Z3. 지금, 2, 12, 16분의 12가 되네. 432, 446. 자, 이거는 P, Z3. 0.47248 450 0.75보다 작다. 뭐 이랬을 때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은 자, 뭐 이랬을 때 1.1보다 작다. 1.1 1.1 1 0.75 0.75가 여기겠지? 그다음 1이겠지? 그 1.1이죠. 됐습니까? 그 확률은 이게 제일 크죠. 영어 관련된 여기 이게 제일 크죠. 이쪽 제일 크고 그 1번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이
큰게 2번이 크고 3번이 제일 작네. 이제 확률이. 그 결국은 이 A의 성적보다 낮을 확률이 큰 게, 자, 잘 들어보세요. 낮을 확률이 큰게 0이죠. 그죠? 그죠? A의 성적보다 이 전체 0이가 그죠? 낮다는 뜻은 A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잖아. 가장 높은, 그죠? 그러면 이게 0이가 되겠죠. 가장 높은 과목은 영어가 됩니다. 영어. 자, 이렇게 체크 잘 해놓으십시오. (12번) 자, 이항 분포 나왔죠? 그러면 n 하면은 평균은 이 x는 100 곱하기 10분의 9를 하면 되고 이거는 90이죠. 90, vx는 90 곱하기 10분의 1로 해주면 되지. 자, 9,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NP, NPQ죠? 그죠? 이게 NP면. 요거는 NPQ를 한 겁니다. Q는 10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Z는 X-93으로 하게 되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게 됩니다. B, 이건 이제 Z 적고 87 빼기 93이 됩니다. Z 마이너스 1 이하가 됩니다. 그죠? 되고 0, 마이너스 1 이하 되고 자, 이건 1 이상 이런 데 되죠. 0.5 빼기 P, 0 이상 Z 1 이하 이 됩니다. 0.5 빼기 0.3413이 됩니다. 되고 0.5에서 빼게 되면 7, 8, 5, 1, 0.2587 되죠. 자, 13번.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온 횟수. 자, 이거는 이항 분포 720. 1의 눈이라는 건 6분의 1이잖아. 이렇게 따르겠죠? 따르게 되고. 이 x는 720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120이 되고. vx는 120 곱하기 6분의 5 하면 되죠. 20. 100을 대니까 n 120, 10의 제곱을 이 되겠죠. 그럼 z는 10분의 x-120을 하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게 되고 130 이상 140 이하. b 130 이상 140 이하는 b 130 빼기 120 10 이상 Z 되고 140 빼기 120 11 됩니다. B 10이니까 1 되고 Z 2 이하 이렇게 되죠. 1 이하 자1 2 0딱 됐을 때아1 이하가 1 이상 2 이하 이거죠. 1 이상 이하죠. 자, 그 뜻은 뭐냐면 요거지 P 0에서 Z 2까지에서 빼기 P 0에서 Z 1을 빼주면 되잖아. 이 뜻이죠. 자, 0에서 2까지는 0.4772 빼기 1은 0.3413 2에서 3 빼면 9 6 6에서 1 빼면 5 3 1 0.1359 이 됩니다. 자, 14번. 슛블록 성공률이 20%인 농구 선수가 100번의 슛블록을 시도할 때. 자, B. 100번. 확률은 20%는 0.2. 0.10분의 5분의 1. 5분의 1이죠. 되고. 그러면은, 이 X는 100 곱하기 5분의 1은
20이 되죠. vx는 20 곱하기 5분의 4는 4, 16. 정규분포 20,4의 제곱을 따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z는 4분의 x-20이 되는 거고, 지금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성공하는 횟수가 k이하일 확률, p, x가 k이하일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럼 p, z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k-20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이 얼마라고? 0.15 87이래. 그 이하를 했는데, 자, 이 뜻이지. 요리 되고, 요리 되고. 이하인데 0.15. 0.5가 안 되잖아, 확률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K-24가 여기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 매번 반복되네, 그죠? 이거 1이 돼야 되겠죠?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이거 똑같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건 조심하면 되겠죠. 그럼 저걸 구한다는 뜻은 0.5 빼기 P 0 이상 Z가 4분의 20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0.1587 P 0 이상 Z 4분의 20 마이너스 K가 0.5 하게 되면은 3, 1. 그 다음에 4. 4에서 1 빼면 3. 0.3413이 되네. 0.3413. 1점이다. 1이 되네. 그죠? 이게. 4분의 20 마이너스 K가 1이 된대. 그러면 20 마이너스 K는 4. K는 16이 됩니다. 15번, 0 이상 3 이하의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랬죠? 그러면 0에서 3까지, 0에서 3까지 1이란 소리잖아. 그죠? 여기 X가, 여기 들어가네, 이게. 요거일 때, 여기 또 들어간다. 그죠? 0하고 3. 자, 그럼 X가 0일 때, 0 집어넣고 대입하고 3은 A 3 빼기 0이 되잖아. 이게 1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3A는 1, A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P X 대문자 X 3은 3분의 1 3-X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구하시오. 이거는 이제 가지고 왔어. A 대신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B 3분의 1이죠. 자, 0에서 3분의 1이 지금 안 주어졌잖아. 근데 주어진 거는 우리가 요 X가 여기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은 B 0에서 X 3까지를 한 다음에 빼기.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입할 수 있잖아. 1이 되는 거지. 전체에서 P 3분의 1X 3이 되면 되지. 자, 그래도 되겠죠, 그죠? X분의 예를 들면 뭐 0에서 3까지인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0에서 3분의 1까지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전체는 우리 1이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야지만 구할 수 있죠. 0에서 3까지 1 되는데 3분의 1이 되는 순간 어디에 넣을 수 있고 이다 넣을 수 있잖아. 이다가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3분의 1 3-1 딱 들어가지. 이게 3분의 1딱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잖아. 그럼 이게 구해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읽어드려야 돼요. 이런 거는 형태는 특수하죠. 그죠? 15번 중요합니다.
자, 는 1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8은 1 마이너스 9분의 8은 9분의 1이 됩니다. 16번 평균이 m 표준 비차가 시그마. 그러면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하고 px가 3 이하에서 0.3이다. px 3 이하는 p 자 이거 참 이거 z로 하고 시그마 x 마이너스 m 하면은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세요. 그리고 z하고 3-m 시그마 되죠? 이게 0.3이죠. 자, 이하니까 요리 됐겠죠. 그러면 3-m 시그마 이것은 곧 m-3 지금은 이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꾸면 이제 0.5 빼기 p 023z m-3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0.3이라고. p 023z m-3 시그마는 0.2란 소리지. 자, 0.2니까 여기 있죠. 0.2 그럼 0.5이지. 시그마 분의 m-3은 0.52. 그러므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죠. 0.52 시그마 m-3은 이렇게 식 하나 구했죠. 그다음 다소 이게 특이한 문제 이것도. 자, 이거 보세요. 요거 두 개가 이두개 값은 더하기를 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px 3 이하하고 더하게 되면은, 자, 이게 바로 3 이상 80 이하, 3 이하. 이건 뭡니까? 이거 p. x가 80 이하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1이 되고, 그럼 이거는 p z로 하게 되면은 80-m 시그마 이 되는 거지. 맞죠? 이것이 자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0.3이었고 요거 0.3이잖아. 같잖아 지금 이렇게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요한 거야. 그죠? 그럼 이게 0.6이 되는 거야. 이게 요리 되고 그럼 이게 0.6이란 말은 0.5보다 크죠? 여기 있어야 되네. 이 돼야 80-m 지금 이쪽에 있네. 지금 어디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0.5 더하기 p 023z 1이 되고 시그마분의 80-m이 되는 거야. 이게 0.6이라. 그럼 이쪽으로 가져왔어. p 023z가 1이 되고 80-m 시그마 이하는 이항하면 0.1이 되네. 자, 0.1은 여기 보이죠? 요거 여기 1이 되죠. 즉 시그마분의 80-m이 0.25란 뜻이지. 그럼 80-m은 이렇게 될까? 80-m은 0.25 시그마가 된다고. 자, 거기에서 더하기를 합시다. 연립 문제 하면 되지. 연립하면은 여기 하면 77은 0.77 시그마 되고 시그마는 0.77분의 77공두개 해주고 시그마는 100이 돼. 100 구했고 시그마 100을 여기다 대해볼까? 여기다 대해보면은 m-3은 100이
100을 곱하면은 52, m은 55 이렇게 되네. 그 시그마는 100, m은 55. 그 구하자는 거는 더하기잖아요, 그죠? 더하게 되면 155가 됩니다. 17번.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 평균이 66.4.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분. 분이다, 그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날, 출근 시간이 1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번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그렇죠, 지하철.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 이날 출근한 이 회사 직원들 중 임의로 선택한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했을 확률이죠. 그럼 일단 출근 시간을 확률 변수 X로 합시다. 그럼 이제 Z는 15분의 X-66.4가 되죠. 근데 73분 이상인가 한번 봅시다. 그럼 P, X가 73분 이상 하게 되면 P, Z를 하게 되면은 73 빼기 66.4, 15. P, Z, 73이니까 U, 2, 6. 6.6. 맞죠? 6.6이죠? 맞죠? 그죠? 이래고 15가 됩니다. 이래고 326, 355. 그러면 P, Z 이상 0.44. 0.44 이래 되네. 0.44 되는데, 저 이거는 돼 있고 0 0.44 자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0.5 빼기 b 0 이상 z가 0.44 이렇게 되는 거야. 0.44까지 0.17이지. 0.5 빼기 0.17을 하게 되면은 0.33 1등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73분 이상인 직원들이 직원 73분 이상 출근시간 이상인 게 0.33이라 확률인데 그 중에서 40% 됐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70그그중요 0.33 중에서 40% 0.4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면 4312, 4312 13 되고 하나 둘 셋. 0.132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0.33인데 여기 13분 미만은 뭐가 될까요? 확률이 0.7 요 1에서 0.33 빼면 0.67이 되겠네. 맞죠? 0.67 중에서 20%잖아. 그럼 이게 0.2가 되는 거지. 중에서 20%. 됐죠? 0.1을 곱해야 돼. 이렇게 되고 27이 14, 28이 16, 27이 16, 13 되고 하나, 둘, 셋. 0.134가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되잖아. 더하게 되면 0.266이 되는 거지. 이거 잘 나와 있어, 이거. 역시 수능이네. 됐죠? 됐습니다. 18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케이스 무게는 평균이 30g. 표준 편차 5g 정규분포를 따르고 무게가 40g 이상인 휴대폰 케이스는 나오는 거 보니까, 자,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를 둡시다. x g 이 되겠죠. 그게 되면은 n 평균
30. 표준 偏차 5 제곱. 이렇게 되죠. Z는 5분의 X-30 하면 표준 중급분포 0,1을 따르겠죠. 불량분모로 판정한다고 했으니까 B, Z 40g 이상 이렇게 된 거지. B, 아, X, Z가 아니죠. X, Z가 이리 되고 이상 되고 이리 된 거고 Z 40 빼기 35 응시되고 B, Z 10이니까 2 이상이지. 자, 2 이상은 0 되고 2. 자, 이거잖아요, 그죠? 0.5 이렇게 0.5 빼기 B 0 이상 Z가 2하고 0.5 빼기 0.48을 하면 됩니다. 0.02 딱 됩니다, 이렇게. 40g 이상인 휴대폰 케이스 불량품으로 판정한댔을 때 확률이 0.02가 되는 것이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휴대폰 케이스를 2,500개가 됐을 때의 불량품이 57개 이상이죠. 그럼 여기서 불량품의 개수를 이제 Y로 둡시다. 이쪽으로 놓읍시다. 확률 변수 Y로 둡시다. Y로 두고, 그럼 이거는 이항분포, 즉 2,500개에서 확률이 0.02잖아, 그죠? 0.02 여기 따른데 그지? 이 Y 이제 평균은 불량품 개수 평균은 2,500 곱하기 0.02는 2,000, 2,000, 2,500, 5 이렇게 되고 0 2개 이렇게 되면 50이 딱 되네. 50이 되고 V, Y는 50 곱하기 자 100분의 이게 100분의 2 50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50분의 49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49 되죠? 그러므로 N 해놓고 50,7의 제곱이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자, 그럼 이거는 또 Z로 바꾸면은 7분의 Y-50 되겠죠. 야, 물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요뭐 ZX 뭐, 이렇게 Y, 뭐, 이렇게 하시든가, 뭐, 일단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지금 이게 불량품이 57개 이상이잖아. 그럼 P, Y가 57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P, Z, Y, 이렇게 굳이 표시하시고, 57 빼기 50 하면 되죠. 7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럼 P, Z, Y 이상, 자, 1 이상이 되네. 1, 2, 3이면은 이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거는 0.5 빼기 P, ZY, 1, 2야. 이렇게 되는 거야. 0.5 빼기, 그러니까 0.34죠, 이게. 0.34. 이렇게 하면 0.16. 2번이 됩니다. 자, 좀더 좋은 문제들이네. 19번 들어갑시다. 19번 보면 흰 바둑돌 5개와 검은 바둑돌 20개, 총 25개다. 흰 바둑돌이 나오면 10점을 넣고, 플러스 10점. 검은 바둑 보면 마이너스 2점이네. 1600개를 했네, 그죠? 이거는 1600개, 1600개를 하고, 확률은 이 25개 중에서 하얀 거. 흰 바둑돌 나오는 걸 합시다. 흰 바둑돌. 요거 기준. 그러면은, 25분의 5죠. 그죠? 25분의 5가 되고, 흰 바둑돌은 5분의 1 되네. 확률이 5분의 1이 됩니다. 자, 흰 바둑돌이 나오는 획수를, 이렇게 적을까?
흰 바둑돌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분의 횟수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항분포 1600, 5분의 1을 따르게 되죠.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평균은 1600 곱하기 5분의 1이 되고 535 이렇게 되죠. 3000, 535, 320. 320이 되고 그다음에 VX는 320 곱하기 5분의 4. 540, 446, 256딱 되네, 256. 그러므로 정규분포 320, 16의 제곱이 되네. 자, 이것은 Z로 16분의 확률분수 X 마이너스 320을 하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 0,1을 따르게 되잖아요. 자, 점수가 이제 읽어보면은 1024점 이하이잖아요. 점수. 점수는 그러면은, 우리가 흰 바둑돌이 X번 나오게 되면은 점수는 10 곱하기 X가 딱 되잖아요. 그죠? 이 X에서 헷갈린다. 그죠? 곱하기. 하여튼 10 곱하기 X가 되고, 그 다음에 잃는 거는 2점이니까, 근데 이거는 2 곱하기 1600 마이너스 X번만큼 금은 바둑돌이 나오겠지, 금은. 그죠? 금은. 요, 흰. 점수가 1이 되는 거야. 증기를 하면은, 요, 마이너스 2, 그럼 이 플러스 2x, 그러면 12 대문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00이 되고, 이게 1024 이하일, 그걸 구하는 거잖아. 됐죠? 12x가 3200이 이항하면은 4224 되고 4224 12 그러면은 326 31은 4 62 5 520 60 24 2 2는 4 1은 2 352네 X가 352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하게 되면 저 P 갖다 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P, Z로 하면은 352 빼기 320, 16. 이렇게 되고, 352는 8. 아, 2. 2죠, 2. 2에서 빼면 2. 그 다음에 32, 16. 이렇게 되고, P. Z가 2 이하가 됩니다. 그죠? 2 이하가 된다는 거는, 저를 듣고, 이 되고, 0, 2.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저거는 0.5 더하기 P, 0에서 2 이하. 이렇게 되죠. 표가 2가 0.4772. 0.5 더하기 0.4772를 하게 되면 0.9772. 이렇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